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7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입니다. 미적분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전략이 되어드릴 이하영입니다. 미적분 치른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범위도 많고, 뭐, 어쨌든 우리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으니, 반성도 해야 될것 같고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확인은 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은데, 이번 7월 학력평가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은 사실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꽤 생각보다 전형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30번 문항마저도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많은 다양한 유형들이 익숙해져 있다면 많이 봤던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수학원 수학2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친구들이 이제 미적분에서 조금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일반적인 문항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틀렸다? 반성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그런 문항들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23번 문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데 근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더하기 있는 것을 분모 분자에 곱할 거야. 그러면 예의 제곱 빼기 예의 제곱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n의 4제곱 플러스 5n 제곱 플러스 5를 마이너스 n 4제곱으로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분모는 뭐가 됩니까? 루트에 n의 4제곱 플러스 5n 제곱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n 제곱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누가 사라져? n의 4제곱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최고차항은 5n에 관한 2차가 분자에 있고요. 여기에서 루트 n 4제곱이 얼마예요? n제곱이고 여기서 더하기 n제곱이 나와서 2n제곱이 된다. 그래서 n에 관한 2차가 나오게 되었어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인 비인 2분의 5가 극한값이 되어서 정답은 2분의 5가 되어요라는 거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등비수열의 극한, 어쨌든 극한값 계산하는 2점짜리 문항은 무조건 맞추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번 문항은 우리 적분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마이너스인데 적분 구간이 1에서부터 2까지로 똑같아요. 따라서 1에서부터 2까지 빼기를 먼저 해보자. 그런데 자연로그 x마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있고 빼기에 x제곱분의 2가 있고 자연로그 x를 적분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x분의 3과 자연로그 x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론 적분 잘 하죠. 그래서 자연로그 x를 선생님이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x분의 1 dx가 dt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고 x에다가 1부터 우리가 대입할게. x에다 1 대입하면 t는 0입니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t는 1이 됐고요. 남은 게 뭐였냐면 x분의 3 자연로그 x dx인데 x분의 1 dx가 dt였기 때문에 3 자연로그 x는 t, dt의 꼴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3t 제곱에 대해서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정답은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죠. 정적분의 성질 이용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치환해서 문제 해결했습니다. 왜?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했더니 앞에 있는 함수의 모습, 곱해져 있는 함수의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바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입니다. 얘도 우리가 매개 변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 어렵지 않았어. dx, dy 이거 구하는 건데 t가 1일 때입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 써야 되겠다. t제곱 미분하면 2t의 자연로그 t 플러스 t제곱의 t분의 1이니까 t가 될 거고 3t 미분하면 3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도 t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미분하면 6t2의 t-1제곱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6이지. 6, 2의 t-1제곱. 2의 t-1제곱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플러스 6t의 2의 t-1제곱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여기서 t가 얼마래요? t가 1이래.
P가 1일 때 계산해 보면 자연로그 1은 0 돼서 여기는 4가 됩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T가 1일 때 한번 볼까? T에 1 대입하면 6이고요.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6이라서 12가 돼. 따라서 DXDY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 4분의 12가 되었죠. 정답은 3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도 뭐 너무나도 우리가 계산 연습 많이 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4개의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에 대한 미분법 이렇게 25번 문제로 해결해 봤어요. 진짜 다양하게 다 나왔지. 2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6번 이번엔 뭐 나왔습니까? 역함수 미분법 나온 거야. 그래서 보면 우선은 여기에 등장하는 요 개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입니까? 우리가 수학2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가 gx의 역함수이면서 이러한 극강값을 만족한대요. 근데 이 fx는 지금 뭐라 그랬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x는 2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래서 분수꼴인데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이다. 그럼 분자의 극한값도 0이어야 되는데 x는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2 대입하면 f2-2는 0이니까 f2가 2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만큼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것도 알고 있어. 2에서의 미분 계수라는 것도 알고 있죠. 얘는 수학2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왜? 이 자리에 f2 넣어봐.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식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알 수 있게 되는데 fx와 gx는 서로 무슨 함수야? 역함수야. 그러면 f2가 2면 g2도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됐지. x자리에 2, y자리에 2가 들어간 거야. 자, f'2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g'2는 우리가 뭐라는 거 알고 있어? f'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3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3이 되었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hx가 이제 또 몫의 미분법도 나오네. fx분의 gx라 할 때 h'2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h'x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 fx를 뭐하고 제곱을 하고 분자 미분하면 g'x의 분모 그대로 곱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이번에는 앞에 있는 gx 그대로 놔둘 거고요. 뒤에 있는 분모에 있는 fx 미분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다 2 대입하래. h'2의 값을 계산하래요. 그럼 f2의 제곱이야. f2를 제곱하면 얼마 돼? 4가 됩니다. g'2야. g'2이 얼마? 3. f2지. f2는 얼마? 2가 되었어요. 마이너스. 얘는요. g2야. g2는 얼마예요? 2가 되었고요. f'2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분의 1 밑으로 내려서 12로 놓고요. 3, 3은 9, 2, 18,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얘가 16입니다. 4, 3, 12, 4, 4, 16. 정답은 얼마다? 3분의 4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번까지는요. 우리가 계산 연습 엄청 많이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 내용은 정말 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다 익숙하게 계산이 가능했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학2에서 나왔던 개념 한 번 더 등장했었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7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매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항이었는데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다양한 도형의 특징들을 많이 봐야지만 익숙해지는데 저는 많이 봤으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했지만 도형 문제는 항상 어려워. 왜? 생소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많아. 그래서 문제 한번 보면은 그림과 같이 선분 A1, B1의 길이가 1이고요. B1, C1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분 A1, D1의 중점 E1에 대하여 두 선분이 만나는 점을 F1이라고 하고 뭐라 그랬냐면 G1과 F1 사이의 거리와 G1E1과 G1F1 사이의 거리가 같도록 어떠한 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G1F1E1을 그렸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모양의 도형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직사각형의 비율을 보면 1대2야. 그러면 두 번째 직사각형이 등장해서 얘도 길이의 비가 1대2인 직사각형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 대 가로의 길이가 1대2인 직사각형이 또 나올 거고요. 똑같은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겠지. 자, 이랬을 때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G1E1이랑 G1F1이 같대. 얘가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A1, B1이 얼마예요? 얘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인데 E1이 중점이었어.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이 되었고요. 이 길이도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1, 얘가 1이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면서? 직각이 되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여기도 1, 여기도 1이니까 쭉 연결해봐. 그럼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니까 여기는 몇 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면은요. 선생님,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첫째 항과 공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 입장에서 조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게 지금 보니까 얘가 직각이야. 직각이야. 그런데 G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대. 그래서 많이 봤지. 반지름이야. 그리고 여기에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B1에서부터 F1까지가 뭐야? 지름이었겠지. 그리고 얘는 중심이니까 이 길이도 같아졌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요. 우리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할 건데 선생님이 우선은 공비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을 보는 거야. 그러면 길이의 비가 하나는 X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돼? EX가 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 얘가 몇 도? 45도야. 그럼 얘도 몇 도? 45도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형도 뭐가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이 길이가 X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뭐가 된다? 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아가냐면 B1에서 C1까지의 거리를 내가 알아.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알아. 그러면 B1에서 B2까지의 길이만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자. 이 삼각형은 누구랑 닮음이야? 여기에 있는 커다란 직각 삼각형이랑 닮음이야?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가 2이기 때문에 얘가 X면 여기는 뭐가 된다? EX가 될 수밖에 없겠지. 다 닮은 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더하면 OX가 되고 이 길이가 합하면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니까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닮은 비를 구해버린 거죠. 보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이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X야. 그런데 X가 얼마? 5분의 2였어요.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넓이의 비를 구하려면 양변 제곱하면 1대 25분의 4가 되고요. 개수가 늘어나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5분의 4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라는 것도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첫째 항만 구해내면 되기 때문에 이거 살짝 지우고요. 첫째 항 입장에서 좀 더 살펴봅시다. 첫째 항 입장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첫째 항이 지금 그림이 조금 흐려서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약간 똑같이 대칭은 아니지만 약간 나비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여기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 하나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볼 텐데 첫 번째 1번부터 봅시다. 1번을 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 있지. 얼마라고? 1. 그럼 나는 뭐만 찾아내면 돼? 높이만 찾아내면 1번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높이라는 것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뭐를 해줘야 돼?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려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였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지. 45도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지. 그래서 이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A가 될 거야. 여기에 있는 길이가 A고 얘가 길이가 A야. 그럼 얘는 얼마야? 우선 또 1-A가 되겠지. 근데 봐봐.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 요 주황색 삼각형을 이제 보자. 그러면 이 주황색 삼각형 입장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요. 커다란 직각 삼각형이랑 닮음이지. 얘는 1대 2가 돼야 되는 거야. 1대 2. 즉 1-A에다가 2배를 하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가 넘어오면 3a가 되고 이 값이 2가 되니까 a의 값은 얼마다?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삼각형은 뭐가 됐어?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1이었고요. 그리고 높이는 3분의 2가 되어서 사라져서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이제 나는요, 뭐에 대해서? 파랑색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파랑색 삼각형을 우리가 막 쳐다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직각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야.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좀 구해볼만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각 삼각형을 구했을 때 이 파랑색이 얼마만큼이냐라는 거죠. 근데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은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 같으니까 두 개가 넓이가 같은 거야. 따라서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반이 바로 뭐가 된다? 파랑색 삼각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직각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돼. 그럼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왜 구하기 편하냐?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1대 1대 얼마가 돼? 루트 2가 되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파랑색 부분에 지금 높이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도 얼마예요? 루트 2야. 루트 2면서 지금 보면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A의 루트 2를 곱하면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 파랑색 부분, 이 파랑색 부분은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루트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를 빼주면 3분의 루트 2가 바로 높이였던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은 파랑색은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반입니다. 2분의 1이야. 자, 이제 직각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루트 2였죠. 루트 2였고요. 높이는 얼마였어? 파랑색 3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2가 돼서 사라지고요. 2번 삼각형의 넓이는 6분의 1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첫째 항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에다가 6분의 1을 더하면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즉 6분의 3이죠. 그래서 첫째 항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비 구할, 공비랑 첫째 항 이용해서 정답 구할게요. 1-25분의 4에다가 얼마가 됐어? 첫째 항은 2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됐어? 또 25분의 21이 되었죠. 따라서 42분의 25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닮은 비 이용해서 익숙하게 해결해 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아. 이 길이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얘는 뭐예요?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이었다. 그리고 여기가 뭐였다? 지름이었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서 꽤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7번 문항으로 도형의 특징도 한 번 더 살펴봤고요. 닮은 B라던가 1대1대 루트 2가 되는 직각 2등변 삼각형 워낙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8번째 문항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도 자주 등장했던 소재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거 만약에 틀렸다 그럼 약간 난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 개념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X에서의 함수값과 같아.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요? Y축 대칭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Y축 대칭인 함수는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는 두 배의 0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와 같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는데 마이너스의 FX와 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원점 대칭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원점 대칭인 함수는 더 좋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가 그냥 얘는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면 여러분이 요걸 하나 알 수 있는데 F의 X 플러스 2랑 FX랑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이 입장에서 좀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X에다가 T-1을 선생님이 대입을 해볼게. T-1을 대입을 한다면 얘는 F의 T-2 더하기 2랑 뭐랑 같아요? F의 T-1
T-1이랑 같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FT랑 뭐랑 같아요? F의 T-2가 같아져. 그 말의 의미는 FX랑 F의 X-2가 같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야. 즉, F의 X 플러스 2랑 FX가 같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FX랑 F의 X-2가 같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 FX랑 F의 X-2가 같잖아. 그런데 X자리에 X-2가 들어있는 모습이지? 그럼 뭐예요? X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모습입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한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X축만큼, X축에 대해서 이만큼 평행이동한 모습이 또다시 자기 자신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는 얘네들을 뭐를? 주기가 2인, 간격이 2인 애들이 계속 똑같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가 2인, 주기함수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3에서부터 5까지 fx, dx라는 i가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fx 대신에 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f에 x-2를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2를 이번에 선생님이 t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x라는 i는 t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x-1을 t로 뒀으니 t 입장에서 보면 x에다 3 대입하면 t는 얼마에서 출발합니까? 1에서 출발해. x에다 5 대입해봐. 그럼 t는 어디서? 3에서 끝나고 ft, dt 이렇게 고쳐지게 되거든. 근데 얘를 우리가 평행이동의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fx라는 i가 x축에 대해서 이만큼 평행이동해도 똑같은 i가 등장을 했잖아.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이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 원래 자리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3에서 거꾸로 두 칸 가면 얼마? 1이지. 5에서 거꾸로 두 칸 가면 3이지. 그리고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3에서부터 5까지 fx가 정적분한 결과는 1에서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와 같아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도 알 수 있겠네? 또 몇 칸 갈 수 있어? 거꾸로 두 칸 갈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랑도 같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와도 같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이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fx에다가 x 플러스 코사인 2 파이 x,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충분히 여러분 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물론 곱셈이 되어 있는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전개를 해서 살펴보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x, fx, dx라고 쓸 수 있겠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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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거야.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i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fx에 코사인 2 파이 x dx라고 쓸 수 있어요. 얘네 둘을 더했더니만 얼마가 됐대? 2분의 47이 되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1번이야. 얘부터 우선 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런데 x 곱하기 fx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자. x 곱하기 fx야. 그럼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x가 된다라는 게 가조건이었어. 가조건인데 하필 fx 앞에 x가 곱해져 있는 새로운 함수가 나온 거야.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x에 f에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 값이 얘는 뭐야? 마이너스 x에 f에 마이너스 x는 f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함수 x 곱하기 fx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것과 같대.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원래 함수값에다 마이너스 곱한 것과 같으니 x 곱하기 fx라는 요 새로운 i는 무슨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서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1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번을 살펴보는 거야. 자,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럼 선생님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왔지. 그럼 어디까지 정적분하면 좋겠어? 1까지 정적분하면 좋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곱하기 fx를 정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에서부터 5까지가 남는데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뭐를 알았어? fx라는 i는 주기가 2인 함수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1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살펴볼까? 3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은 또 3에서부터 5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렇게 돼서. 됐지?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우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 곱하기 fx를 정적분한 결과는 원점 대칭이니까 0이야.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f의 x랑 f의 x-2가 같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x자리에 x-2를 대입을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1에서부터 3까지 x 곱하기 fx와 3에서부터 5까지 x 곱하기 fx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에서부터 3까지 x야. 그런데 얘는 fx야. 근데 fx 선생님 뭐라고 쓸 수도 있냐 그랬냐면 x 마이너스 2 dx라고 쓸 수도 있다 그랬어. 그지? 그런데 얘만 지금 x 마이너스 2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x 마이너스 2를 뭐로? t로 놓자는 거야. 그러면 x에다 1 대입하면 t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됐어. x에다 3 대입하면 t의 값은 1이 됐지. 그러면서 x는 뭘로 변신? t 플러스 2로 변신하고 ft가 될 거고 각각 미분해봤자 얘는 뭐가 돼? d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t 곱하기 ft dt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두 배의 ft dt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나왔어. t 곱하기 ft. 얘 원점 대칭이니까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ft는 y축 대칭인 함수였지? 그래서 몇 배 해버리면 돼? 두 배 해버리면 돼. 근데 앞에 2가 있었으니까 네 배 해버리면 되겠지? 0에서부터 1까지 ft dt 또는 fx dx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또 볼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x축에 대해서 이만큼 이만큼 왔으니까 거꾸로 4만큼 갔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 결국은 얘는 3에서부터 5까지 x 곱하기 fx를 dx 한 값은 여기에 원래 2가 곱해지니까 8에다가 0에서부터 1까지 ft dt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 결국은 12배에 0에서부터 1까지 ft dt 또는 fx dx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 값을 우리가 우선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우리 조건에 얘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게?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우리가 해결을 한 겁니다. 1번을 해결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면은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2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fx의 코사인 2πx를 정적분한 결과야.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얘가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알고 싶기도 하고 얘네들의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fx의 코사인 2πx라는 새로운 함수 입장에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는 fx의 코사인 2πx라는 새로운 함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궁금하니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x에 코사인 2π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런데 f의 마이너스 x는 뭐랑 같다 그랬어? fx랑 같다라고 했고 자, 이 부분 봅시다. 얘는요, 실제로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2πx지. 근데 코사인 함수는 원래 y축 대칭인 함수야. 그래서 이 값이랑 뭐랑 같아? 코사인 2πx랑 같아요.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원래 자기 자신과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대칭이다? y축 대칭인 함수구나 라는 것은 우선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x에다가 우리는
x-2를 또 대입해보자. 코사인에 2파이에 x-2 또는 x+2 대입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에 2파이 x-4파이가 되잖아. 2파이의 배수지.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아? 코사인 2파이 x랑 같고. 선생님이 아까 얘는 주기가 2인 함수니까 fx의 코사인 2파이 x가 되어서 얘도 주기가 얼마인? 2인 함수였다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이면서 주기가 2인 함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으로 가봅시다. 자, 1번이랑 2번을 더해서 2분의 47인데 1번은 우리가 24라는 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자, y축 대칭이면서 주기가 2니까 우리 아까처럼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의 코사인 2파이 x를 적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에서부터 얼마까지? 3까지 fx의 코사인 2파이 x를 또 적분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도 3에서부터 5까지 fx의 코사인 2파이 x를 적분을 한 게 2번인데 우선 y축 대칭인 함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파악을 했고요. 자, 얘네들 한번 볼게. 여기서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전체가 주기가 2인 주기 함수인 거야. 선생님 뭐라 그랬지? 원래 자리로 돌려도 된다. 그럼 얘는 뭘로 변신이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dx로 변신이야. 그럼 얘도 이만큼 옮기고 또 이만큼 옮기면 똑같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의 코사인 2파이 x dx가 된 거야. 똑같은 게 모두 몇 개? 3개.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3배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코사인 2파이 x dx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무슨 대칭인 함수라고? y축 대칭인 함수라고. 따라서 얘는 몇 배 할 수 있어? 6배에 0에서부터 1까지 fx를 코사인 2파이 x랑 곱해서 정적분한 결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랑 얘랑 더하래.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가 되었다라고 했냐면 2분의 47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6배에 0에서부터 1까지 fx의 코사인 2파이 x를 정적분한 값은 2분의 47이 있었지.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빼고 24를 뺀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얘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야. 따라서 6으로 나누면 우리는 0에서부터 1까지 fx 코사인 2파이 x를 정적분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아낸 것을 활용을 해서 문제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0에서부터 1까지 fx의 코사인 2파이 x를 정적분한 결과가요. 마이너스 12분의 1임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계산하라 그랬냐면 0에서부터 1까지 f'x에다가 sin의 2파이 x를 정적분을 하래요. 다행이다. 얘를 적분하면 이거고 sin 2파이 x를 미분하면 2파이의 코사인 2파이 x니까 뭔가 계산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얘는 뭐가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fx에다가 sin 2파이 x를 정적분한 결과에서 빼기 뭐를 해주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여기 있는 i는 그냥 f'x니까 얘는 fx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파이가 앞으로 나오니까 앞에 2파이가 써지고 f'x에다가 아이고 자 얘를 적분을 했고 그러면 fx는 적분을 했고요. 여기는 fx 나왔죠? 그 다음에 얘가 fx가 될 거고 f'x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 2파이 x d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f'x가 아니라 fx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봅시다. 여기서 0에서부터 1까지 fx의 코사인 2파이 x를 정적분한 결과 이만큼이 얼마라고 한 거야?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한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만 다행히 0에서부터 1까지 f 선생님 지금 이거를 왜 어쩐지 왜 그랬니? 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고 0에서부터 1까지가 돼야 되겠죠? 죄송해요. 그러면 1 대입할게. sin 2파이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오든 0이 된 거야. 자, 0 대입하도 사인 0이 0이잖아.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고요. 정답은 6분의 파이가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막 이제 헷갈린다. f'x에 적분한 fx 그리고 그대로 와서 0에서부터 1까지 얘는 적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문항들은 우리 그 주기나 아니면 대칭성을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유형별로 접근이 좀 덜 된 친구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8번째 문항은 굉장히 좀 전형적인 문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적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잘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이 생각보다 괜찮았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 치고는 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틀리는 거지 뭐. 그래서 F세타 플러스 G세타를 세타 3제곱으로 나눴을 때 극한값 물어봤고요. 원래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은 식이 굉장히 복잡하지.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계산은 간단할 거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식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길이가 2인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나옵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1이었을 거야. 이때 호 AP 위의 점 Q를 호 PB와 호 PQ의 길이가 같도록 잡았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몇 가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뭐 두 선분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이 직선 AP와 만나는 점을 S라고 했고 각 BAP가 세타래요. 이런 거는 중요한 요소니까 우리가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선분 AB가 지름인데 이 길이가 2였다라는 것도 중요했겠지? 자, 이랬을 때 어떤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고요. 그림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B의 길이가 2라는 것이고 얘가 반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 반원에 있어서 세 개의 점이 있으면 내접하는 삼각형이 될 거고 그때 한 변의 길이가 지름이면 걔는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우리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삼각형 ABP가 나오죠. 삼각형 ABP가 바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얘가 지름이면서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무조건 뭐가 돼? 직각이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중요한 요소는 QP, 호 QP랑 그 다음에 호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 이 주황색이랑 이 초록색의 길이가 같아. 그럼 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중심각이나 원주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초록색 호에 대해서 각이 뭐예요? 원주각이 세타인 거야. 그러면 주황색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가?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넓이랑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넓이의 합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합이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선분 AB의 길이야. 그래서 여기는 2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요거를 잘 이용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봅시다.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주어진 요소들 중에서 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길이의 변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선분 QP나 선분 BP의 길이는 또 어때?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요만큼, 이만큼의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는 또 어떻게 돼?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편했지.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도형을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형을 어디로 옮겨버려? 여기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F세타 더하기 G세타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여기에는 삼각형이 하나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의 뭐가 생기게 된다? 삼각형이 생기게 되어서
F세타와 G세타를 굳이 각각 구할 필요 없지. 왜? F세타 플러스 G세타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걸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를 한번 살펴볼게. 얘가 지금 직각입니다. 근데 얘가 세타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만큼이 보입니까? 이만큼.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미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만큼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얘는 파이에서 직각 2분의 파이를 빼고 빼기 세타가 되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이 노란색이. 근데 여기가 직각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각의 크기는 직각에서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해주면 뭐가 되어버린다? 세타가 된 거야. 그래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가 재밌니? 얘가 세타였던 거야. 그러면 얘도 직각이고 얘도 세타, 얘도 세타지.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아져서 결국 세 개의 각의 크기가 다 같아졌어. 그래서 한 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삼각형은 또 뭐야? 합동인 거야. 그럼 봐봐. 나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얘가 여기로 와서 똑같은 삼각형이 됐지. 그러면 F세타 플러스 G세타는 결국 뭐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까?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강색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빨강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변의 길이와 그리고 끼인 각의 크기만 살펴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봅시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입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변의 길이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얘는 길이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이 길이는 잘 봐봐. 얘가 지금 시작할 때 선생님이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에 있는 2가 있고요. 여기 2가 있어.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있고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직각과 세타에 대해서 이 길이를 직각삼각형이니까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다. 그치? 자, 2에 사인 세타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리고 2에다가 우리 직각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직각이 있고 여기가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2인 상태인 거야. 2인 상태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P가 될 거야.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해? BP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주면 돼?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끝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상하게 생각했니? 자, 이상하게 설명했나? 아니지? 자, 그래서 2 사인 세타잖아.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 오늘? 자, 그래서 얘가 2 사인 세타였던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길이 같으니까 얘도 뭐가 돼? 2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여기에 끼인 각의 크기만 알아내면 끝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는데 얘가 세타지.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각의 크기는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F세타 플러스 G세타의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고요. 얘랑 곱하는데 똑같은 값을 가졌으니 2 사인 세타의 몽땅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2 세타를 곱해주면 얘가 바로 F세타 플러스 G세타였고요. 얘를 우리가 한 번 더 계산을 하면 4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얘는 우리가 계산하면 뭐랑 같습니까? 사인 2 세타랑 같아지게 되어서 약분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이건 얼마가 돼? 2배에 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2세타를 곱해준 값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보면은요. 자, 분모가 뭐가 됐대? 세타 3제곱이 필요했겠지. 그리고 세타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 우리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인 제곱 세타 세타 제곱만큼 나가면 1이 될 거고요. 사인 2세타지. 그러면 세타의 2배하고 또다시 2를 곱해지. 근데 원래 앞에 2가 있었으니까 2 곱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극한값 계산하는 것도 그리 많이 어렵지 않았고요.
이게 선생님이 이 PPT를 만들면서 그림이 약간 좀그 비율이 조금 안 맞게 그려져서 여러분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지는 비율 제대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변의 길이와 그리고 주어진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면 충분히 요거는 해결해 볼 만한 문제였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원의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한 변의 빗변의 길이가 뭐인 거? 이렇게 지름인 거는 뭐가 된다?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원주각의 크기 같다라는 거.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선분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런 것들 잘 활용하면 문제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29번 문제로 한번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항인데요. 이 문항도 이 문항이 참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서도 그렇고요. 자주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fx와 다항함수의 곱이야. 그죠? 근데 다항함수가 최고창의 개수가 3보다 크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솟값이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라고 한 겁니다. 우선 최고창의 개수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의 값을 가지고 아래로 볼록이 나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양수 0보다 크대. 그러니까 결국 fx라는 아이는 뭐다?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서 gx는 0보다 큰 2차 함수랑 뭐랑 만난 거야? 2의 x제곱이 만난 거야. 근데 2의 x제곱도 0보다 크죠. 그래서 결국은 2의 x제곱도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거두 개를 곱해버렸으니 gx도 당연히 뭐보다 클까? 0보다 크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양수 k에 대해서, k라는 값에 대해서 gx는 k야. 이거 뭐예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상수 함수와의 관계인데,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을 집합으로 하는 거야. 이때 이 모든 원소의 합을 hk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지. 결국 얘는 뭐야? 교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y는 gx라는, 즉 2의 x제곱 곱하기 f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랑 누가? 상수 함수가 만나는 그 점의 x좌표들을 다 더했을 때 hk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h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함수 hk가 k는 t에서 불연속인 t의 개수는 1이래. 지금 보니까 hk라는 아이는 상수 함수와 만나는 아이들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막 더해 나가는데 불연속인 게 하나가 있대.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연속일 거야. 그런데 나 조건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k가 3, 2에서 작은 쪽 좌극한의 hk 좌극한이랑 리미트 k가 3, 2보다 큰 쪽에서 2로 왔을 때 hk 우극한을 뺐더니 2가 된 거야. 자, 봐봐. 어떤 점에서 연속이잖아요. 어떤 점에서 연속이면 우극한의 값과 좌극한의 값과 함수값이 모두 같아져. 그래서 만약에 3, 2라는 점에서 HK가 연속이었으면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0이 나왔겠지. 근데 얘가 2가 나왔다라는 것에서 결국은 불연속인 T가 한 개인데 걔가 뭐다? 3, 2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게 하는 K의 값이 뭐였다? 3, 2였고, 그때 좌극한에서 우극한의 값을 뺐더니 2가 되었어요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G-6 곱하기 G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이미 X제곱에 2의 X제곱을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된다. 우리 이미 얘네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FX가 궁금한데, FX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3보다 큰 2차 함수니까 bx 플러스 c라고 놓아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gx라는 i는 뭐라고 쓸수 있어? 2의 x제곱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쓸수 있고요. 우리가 g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더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ax 플러스 b가 되어서 얘랑 얘랑 더하면 뭐가 돼? ax제곱에다가 2ax 플러스 그냥 bx라고 쓸게요. 그리고 b 플러스 c가 되지. 여기에 2의 x제곱이 곱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2의 x제곱은 사실은 함수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줘. 얘는 항상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그러면 결국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도움을 주는 아이는 여기 앞에 있는 2차 함수입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2차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x 플러스 b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그럼 g'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gx는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하는 함수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최고 얘네들이 지금 다 0보다 큰 쪽에서 뭐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만약에 y는 gx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봐봐. x는 k가 0보다 큰 k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따질 거야?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그 연속이냐 아니냐는 뭐냐면 자 여기에 y는 k가 있었어. 그러면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됩니까? 얘가 되지. 얘가 되는 거야. 그 다음 y는 k를 이렇게 올렸어. 그럼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은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인데 교점의 x좌표들은 한 개밖에 안 생기고 걔네들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쭉 연속인 함수니까 x좌표들은 쭉 이렇게 올 거 아니야. 합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쭉 갈 거야. 이건 뭐예요? 무조건 연속이야. 하나의 점에서 불연속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속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얘는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몽땅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질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뭐를 가진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2차 함수구나. 그러면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을 알파, 극소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을 뭐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a의 x-알파의 x-베타의 2의 x제곱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알파보다 선생님이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굳이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우리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0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됩니까? 발산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기준이고 이런 식으로 알파에서 극대값을 가지고 베타에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발산하는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가 x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타가 될 거고 여기가 알파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누가 연속이냐라는 거예요. 자, 얘랑 누구와의 관계야? 상수함수와의 관계야. 그랬을 때 상수함수가 이렇게 나타났어. 상수함수가 나타났을 때 교점의 x좌표의 합인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좌표의 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쭈르르르르 오는 과정에서 k가 0보다 살짝 큰 부분에서부터 쭉 이렇게 오면 여기는 다 뭐가 됩니까? x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HK의 어떤 뭐가 되는 거죠? 원소의 합이 되는 거지. 아, HK의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자신들을 쭉 갖고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쭉 계속 자기 자신들이 오니까 연속이 되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X값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게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극소값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예요? 베타에서의 함수값이다. 얘가 K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까지 쭉 와서 X의 값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더 더해져 버리는 겁니까? 베타만큼이 쇽 더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베타만큼이 더해지다 보니 뭐가 생기는 거야? 값이 갑자기 뿅 뛰지. 그러니까 그 점에서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불연속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보다 살짝 더 크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서 x값들이 이렇게 쭉 연속으로 나타나고 여기서도 x값들이 쭉 연속으로 나타나고 여기서도 x값들이 쭉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더해지면서 세 개의 값이 더해지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차피 더해지면 다 연속이 될 거야. 여기서 쭉 연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또 쭉, 여기 있으니까 쭉 연속이니까 더해봤자 또 다시 연속이 될 거야.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극대값을 가지게 하는 y값, 즉 g 알파가
K가 되게 되면 여기서도 어때? 여기서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되다 보니까 두 개가 더해지면서 뭔가 또 뿅 띄어지는 그런 불연속인 점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부터는 한 개씩을 가지니까 쭉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뭐냐면 G알파가 K이거나 G베타가 K일 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연속이 되는 애는 몇 개밖에 없다 그랬어? 한 개밖에 없다 그랬고 그 K의 값이 얼마라 그랬어? 3,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첫 번째 G알파가 뭐일 때? 3, 2일 때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자, 불연속이죠, 불연속. 그러면 G알파가 3, 2일 때 불연속이라는 건 G베타에서는 G베타에서는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되어야 돼. 요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G베타가 3, 2가 되고 이때 불연속이 되려면 알파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 G알파에서는 연속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하나 알고 있냐면 리미트 K가 3, 2보다 작은 쪽에서 3, 1로 갈 때 HK의 값이랑 리미트 K가 3,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 HK의 값, 즉 우극한을 빼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G알파가 3, 2일 때 뭐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좌극한이라는 건 3, 2보다 작은 쪽에서 3, 2로 가야 되지. 지금 얘는 Y값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3, 2보다 작은 쪽, G알파보다 작은 쪽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극한값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면서 극한값이 알파 하나 나오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극한값이 알파 하나가 더 나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극한값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얘를 내가 모르니 얘를 뭐라고 둘까? 알파 프라임이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러면 좌극한이라는 i는 결국 뭐가 돼?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이 된 거야. 마이너스. 이제 우극한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위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이 살펴보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요것만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알파 프라임이 되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이거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보니까 더하기고 얘가 빼기였네. 그죠? 아까부터 이상했어. 자, 그래서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빼야 되네요. 그래서 우극한에서 우리는 좌극한을 뺐더니 2가 돼야 돼? 그러면 방금 다시 해보자. 자, 우극한이 알파 프라임이었지. 그리고 빼기 좌극한은 2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인데 얘를 했더니 2가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끝까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빼기 알파 프라임 빼기 알파 프라임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알파가 2이기 때문에 알파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베타가 무엇인지도 찾아봐야 되니까 베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게 베타는 0일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쭉 하나씩 와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게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숫자가 뿅 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어쨌든 간에 G베타에서 연속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G베타보다 작은 쪽에서 즉 좌극한에서 가보자. 여기서 가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값을 몰라. 그러니까 베타일 때니까 우리 얘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좌극한은 뭐가 돼? 베타 프라임이 됩니다. 근데 연속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져야 돼. 그럼 우극한은 뭐예요? G베타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노란색이니? 초록색이야?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여기서는 베타 프라임, 여기서는 베타, 여기서는 베타니까 뭐가 돼요? 베타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가 되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라지죠. 2베타가 0이기 때문에 베타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0이래. 그럼 여기에서 우리 G'X는 A에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0이니까 AX에 X 빼기 빼기 1에 2의 X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A와 B와 C 같은 아이들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를 한 번 더 전개하면 AX제곱 플러스 AX에 2의 X제곱이 되어서 2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B가 뭐가 된 거야? A가 된 거야.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랑 뭐랑 같아? 마이너스 B랑 같은 애.
그리고 B랑 뭐랑 같아? 마이너스 C랑 같지? 그러면 B랑 마이너스 C랑 같으니 C가 마이너스 B인 거야. 그런데 B가 마이너스 B가 A니까 C는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GX라는 I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더니만 어떻게 돼요? A에다가 B는 마이너스 A, C는 A가 된 거야. 그래서 GX가 뭐가 되었다? 2의 X제곱에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A의 값이 너무나도 궁금하잖아. 근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큰 이참수였고요. 주어진 조건이 이제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뭐를 찾아내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아내야 돼. 누구의 개수? 결국 이차항의 개수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있다. G알파가 3, 2라고 했거든. 그지? 그런데 알파의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G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하면 A 플러스 A 플러스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도 있냐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3A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건데 얘가 뭐가 돼야 된대? 3, 2가 돼야 된대. 그러면 3, 3 사라지고 A는 뭐가 됩니까? 2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3보다 크지. 와, 그래서 우리는 GX가 2의 X제곱에 AX제곱 더 마이너스 AX 더하기 A인데 A가 2의 제곱인 것까지 알아낸 거야. 그러면 A에다가 2의 제곱을 대입을 할 건데 A가 모두 나오면 2의 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찾아냈고 답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타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G베타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했을 때 우극한부터 살펴보자. 아까 G베타 입장에서의 우극한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그러니까 베타 하나에 베타 베타인 거야. 그래서 우극한은 뭐가 된다? 베타 프라임 하나에 베타 베타니까 2베타에서 빼기 좌극한 값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디로까지만 가는 거야? 베타 프라임으로만 가는 거야. 이랬더니 얘가 2였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면서 베타가 이번에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알파에서는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져야 되지. 좌극한은 뭐예요?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프라임. 이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이랑 우극한은 뭐예요? 알파 프라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알파가 뭐가 됐다? 이번에는 0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G 프라임 X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아까처럼 풀어보면 AX 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BX 더하기 B 플러스 C에 B 플러스 C에 2의 X 제곱이 뭐랑 같아지냐면 A의 X에 X 마이너스 1에 2의 X 제곱과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AX 제곱 AX 제곱 같고 선생님 전개할게요. 그러면 2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가 되어서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B 플러스 C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C는 마이너스 B가 되어서 B가 마이너스 3A니까 얘는 얼마가 돼? 3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또 찾아낼 수 있냐면 GX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GX는 그래서 뭐가 된다? AX 제곱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3A가 들어가고요. C 대신에 플러스 3A가 들어가고 2의 X 제곱이 되어요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G 베타가 3, 2라는 걸 알고 있고 베타가 1이야. 따라서 G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3A 플러스 3A에다가 2의 1제곱이 되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3,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사라져서 A, 2가 3, 2가 되지. 따라서 A의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3보다 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탈락한 거야. 그래서 GX는 2의 X 플러스 2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이제 가서 우리 마무리할게요. GX는 2의 X 플러스 2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6 대입합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4제곱에 36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2 대입하면 2의 4제곱에 뭐가 돼? 4 빼기 2 더하기 1이 되어서 다행히 누가 사라져요? 2의 마이너스 4제곱, 2의 4제곱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43이 되나요? 얘는 얼마 되지? 3이 되지. 따라서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었다? 129가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 자체도 워낙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 대한 것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30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 안 되는 이유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